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그 밝은 테마에서 어두운 테마로 바꾸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일단 유튜브 앱을 실행을 시키세요. 자, 지금부터 화면 상단, 하단, 좌측, 우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화면에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자신의 프사가 있을 거예요. 자, 자기 프사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손가락 끝으로 클릭하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 화면에서, 자, 화면 하단 쪽에 보면은 우리 톱니바퀴 모양으로 설정이라고 써 있어요. 설정. 네, 그 설정을 클릭하세요. 자,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 메뉴들이 나오죠. 맨 위에 첫 번째는 일반. 자, 일반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일반을 손가락 끝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죠. 네, 그 다음 창에서 자, 여기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친걸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디자인. 즉, 거기를 손가락으로 딱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팝업 창이 뜨면서 이제 총세 가지 모드에서 결정을 할수 있게 되죠. 네, 거기서, 원하시는 테마를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좀 이렇게 좀 밝게 보고 싶다. 즉, 화이트하게 보고 싶다면 밝은 테마. 나는 좀 어두운 테마, 좀 검은색 테마가 좋은데? 하면, 어두운 테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죠. 뭐 눈의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우스템의 유튜브 학교.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보실 때 밝은 테마와 어두운 테마 이렇게 서로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제가 알려드린 것을 역순으로 하면 거꾸로 다시 원래 어두운 테마에서 밝은 테마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것을 응용하시면은 거꾸로 돌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스튜디오도 깔고 계시죠? 거기서도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사우스쌤의 유튜브 학교 강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